희음을 일반유물 한장 강화 소주 포션 벨트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물음표길 너무 예쁘게 있는데 불도 세게 있고 한번 가볼까? 아이고 이런 나 소주했지. 최적화. 번구. 번구 최적화. 이번에도 최적화 찍기야? 좀 이상한데? 아니면은 아유 뭐 아니면은 성급함 최적화로 할까? 성급함 강화하고 성급함 최적화로 달려보자. 남은 타격도 지울 수 있으면 훨씬 좋겠는데. 갓대기다. 갓대기다. 갓댁. 1층에서 타격 다 지움. 수비 강화일까? 이거 수비 강화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씨, 아깝네. 수비 강화려니까 아깝네. 이거 그냥 회상할까? 아 그래도 수비 강화 괜찮은데 나름. 수비 강화도 괜찮은데. 사실 번구 강화도 할 만하지. 일단 수비 강화합시다. 벌써부터 졸라 센가 보소. 벌써 개센. 벌써 졸라 센. 타격만 없으면 이렇게 센데. 전기역학 필요하겠죠? 소주 속성. 트위키. 어차피 냉기로 방어도 채울 거잖아. 트위키 넣고 나중에 저거 뭐냐 냉정함. 이제 냉정함 들어가야겠죠. 엘리트 하나 잡아볼까? 전기역학이 써가지고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로 올까? 불엘불엘불엘 여기 너무 빡센가? 아닌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저거 부상 넣는 애들 나와가지고.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솔직히 부상은 쫄아야 돼 이거. 아씨. 아 쪼는 게 맞다. 쫄아야 돼.
아무튼 쏘는 게 맞음. 차반? 차반은 돌리기 그렇죠. 차라리 도약이 더 낫지. 아 뭐야 에이미. 도약 나왔네. 제거. 풀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HP바의 공백을 제거해 주셨군요. 역시 그렘린님. 걷어내기? 엄청 좋은데. 폭풍 소비랑 저거랑 나왔네. 근데 이거 지금 카드 추가하면은 되게 오래 걸릴 텐데. 되게 얇으면 얇을수록 카드 한장 넣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일단 소비 오야. 소비 축전기는 해야지. 성급하질 못하네. 아, 빌어버리려고. 이걸 고기 각을? 구니까 고기 볼수 있지. 나왔다. 꽃샘추위. 근데 냉정함이 나을 것 같은데. 성급함에 걸리잖아. 꽃샘추위는 한 번만 더 버텨봅시다. 냉정함. 엘리트 하나 가도 되겠지? 향로. 제발 엘리트님 한번 봐주십시오. 에, 왜 칼치야? 아니 많고 많은 엘리트 중에 왜 칼치야? 미친. 살려줘. 하, 과일주스 왜 니가 처먹어. 냉정함 나왔다. 향로 미스입니다. 아씨, 엘리트 갈걸 그랬나? 31뎀. 31뎀도 막을 수 있는 갓덱이잖아.
오한 하나 넣어놓을까? 하지만 칼진은 막을 수 없었다. 아, 잘못 눌렀네. 그럴 수도 있지. 향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소비 투입기 자체가 워낙에 강력해서 어느 정도 버틸 것 같긴 한데. 근데 보스 뭐야? 아이, 쟤는 첫 턴 공격 안 하잖아. 향로 컨트롤 그지같이 했네. 트위키 소비라서 못 깨진 않을 거 같고. 관로 감사합니다. 이중시전 소비. 소비는 내가 좀 갔다가 써야 돼. 아, 내 냉기고체. 아, 소순. 소순 불편. 사소한 문제는 넘어갑시다. 어차피 퍼펙트잖아요. 킹시 시작도 괜찮아 보이네. 보스보다 칼치색이 더 세기 때문이죠. 서지, 다시 시작. 향로 특 절대 일어남. 다시 시작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최적화 소비 뭐 역학 뭐 다 좋네. 아씨. 룬피가 제일 나은가? 현돌? 판도라였다가 공격카드 뭐 이상 그지 같은 거 나오면은 망하기 때문에 판도라는 좀 그렇고. 엘리트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지 뭐. 불탄 엘리트가 저기 있는데. 제귀? 제귀도 진짜 쓸만할 것 같은데. 강화해야겠지만 어차피 지금 강화 카드 없어. 후벼파기요? 후벼파기. 지금은
저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소비 축전기니까. 3,000원. 근데 눈알 키기, 아씨. 아이, 이걸 눈알 키기 플러스가. 이걸 눈알 키기 플러스가. 잘할게. 와. 아니, 내일 토요일인 3,000원 보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0원 받다죠. 기계학습. 빨리 저거. 재귀 좀 강화됐으면 좋겠네. 즐기뿔 언제 하지? 어? 최적화? 필요 없어. 네, 관록 감사합니다. 아, 이중시전 쓸걸. 뭐 어쨌든 다시 나왔네. 야! 하지마. 아, 헬로 월드, 씨. 아니. 아이고, 이걸 27댐을. 아이, 미친 대걸레. 아이, 대걸레, 아, 저거 기생충 패턴만 안 떴어도. 파워카드 쓰고. 빌어먹을. 빨리 재귀 강화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관루 감사합니다. 어둠, 어둠, 짱둠, 킹둠, 빛둠, 빛은 아니지. 아무튼 어둠 재귀예요. 욕심? 아닌데 지금 딜 모자라잖아. 어둠 짓고 번구 갖다 버리고 갈아탈 때가 왔잖아. 근데 어둠 집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재귀 강화, 어둠 강화 이게 들어가야 돼. 아니, 어둠 강화, 재귀 강화 서순이네. 아, 딜 여기가 안 모자란 거지. 나중에 가면은 모자라잖아요. 최적화 번개 구체밖에 없는데 취약도 없어. 그래서 최적화 써봤자 이게 지금 일반 몹이랑 엘리트 잡는 거라서 이게 먹히는 거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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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개자식아, 아이고, 젠장. 향로 전마 저것도 일어나네.
계획. 아, 미친 부패. 아이, 향으로 절대 일안 하네, 저거. 향으로 설마 저거 왜 일하는 꼬라지를 못 봐? 응? 향로색 빠져가지고. 아니, 재규 집었는데 재규 뿔 나왔어. 아이고. 메아리. 아닌데, 메아리 쓸 시간 없는데. 코스트 4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안녕. 짠. 메아리 쓸 시간이 있을까? 메아리 쓴다고 해봤자 저거 제기 그리고 저거 뭐 돌리기 이런 거? 아니면은 제기를 넣어도 올까? 제기뿔 두 장 돌리면서 성급함, 냉정함 이렇게 돌리면은 강할 것 같긴 해. 메아리는 뽑아서 쓰는 걸로. 백소에서 메아리 나옴. 수고 수고. 아, 뭔가 잘못 본게 틀림없다. 뭔가 잘못 본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똥카드가 나왔을 리 없어. 3분의 1. 아이, 뻑. 아, 여기서 전격하기? 네, 미래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데? 조각보험 조정.
조각보험별 완전 갓카드 아니냐? 응, 향로 수고. 근데 이제 슬슬 최적화가 짐이 되네. 저거 상점 가서 지워야겠다. 고, 아, 부피 지워야 되지. 아씨. 아, 근데, 그러면은 최적화 쓰느라고 3코스트 써야 되는데. 그래도 부패는 냅두고 성급함 돌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최적화 20대리. 최적화에 3코스트나 써야 되는데. 성급함 쓰려면. 소비술 타이밍 너무 안 나오는데? 어? 향로 개꿀. 드디어 향로가 일했다. 아이 미친 헬로월드. 손이 가득 찼다. 백색 솜 넣으라니까 헬로월드를 넣으셨네. 그니까요, 저거 잘못 넣었나봐요. 잘못 넣었어, 저거. 헬로월드만 나와, 저거. 내가 헬로월드 넣었나봐. 전기. 근데 제귀 저글링 굴리려면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하긴 냉기고체 많이 쌓아 놔야 되지. 지금 냉정함 하나밖에 없네. 아까 저거 넣을 걸 그랬나? 꽃샘추위 넣어 놓을 걸 그랬나? 3,000원. 자조몽환님 반갑습니다. 오, 3,000원.
가. 선입금 15점. 아이, 내일 토요일님 3,000원 반갑습니다. 킹시 시작. 자야 될 것 같은데. 달팽이 문제 없이. 카카가 조금 문제지. 자야겠다. 아씨, 왜 이렇게 아깝지? 성급함이요. 아, 자길 잘했어. 그지 같은 게. 여러분, 이제 달팽이는 잡았지. 버퍼 무한 리필 길드. 킬각이긴 한데 향로 걸렵시다. 첫 턴에는 시계 안 때리지. 다른 애들도 두 번째 턴에 향로 발동시키게 지금 잡는 게 낫겠다. 자가 소리 안 나옵니다. 픽스 됐어요. 향로는 좋고 거의 다 했다.
수익기에 올라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립시다. 이 뭐야? 꺼져. 되네. 향로 스택이나 신경쓰면서 넘어갑시다. 3스택 내일도 4스택 써야되지. 어떻게 사냐 이거. 냉정함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냉정함 하나 더 사면은 카드 제거를 못하네. 그래도 냉정함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지금. 수비 너무 없어. 뷔페 못 지운 것도 아쉽네. 아, 뷔페 지워야 되나 아니면은 냉장함을 써야 되나 이거. 아, 냉장함 사지 말까? 뷔페 지울까? 어떡하지? 냉정함이 더 좋을 것 같아. 3스택이거나 4스택이거나. 이거 첫 번째 턴에 수비 카드가 나왔던가? 향로 관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어둠 이시로 방패 하나 까고, 그 다음에
준비하면서 버티자. 이번 턴에 잡아도 되네. 그러면 4스택이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였어? 의석 킹지게가. 조각모음은 손해겠지? 뿔카도 아니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각모음이 이득일까 손해일까? 손해일 것 같은데. 로님, 그저 빛. 백소에서 메아리주세요. 안돼 주세요. 안돼. 이 데미지 개 아프네 진짜. 다시 시작으로 도박을 해야 되나? 젠장. 아, 냉정함 두 장 넣어도 너무 안 나오네. 냉정함 한 서너 장 있었어야 했어. 답이 없다. 공어 들어오는 턴도 너무 혐오스럽고.
힘 좀 돌릴 시간이 될까? 맞긴 막았지. 마요님 반갑습니다. 뭐야? 아씨, 번구 임마. 3톤의 몰로박스. 일단 연타가 더 세. 지금은 그걸 향로가 막아줬지. 피로볼 폭풍. 아, 냉기고체 너무 많이 뺐는데. 이거 이중시전 쓰고 싶은데. 나와라 악천장. 이중시전 몇 딜이야? 저게 120딜? 졸라 혐오스럽네요. 이거 턴종하고 들어가는게 저거 다음 터대로 들어가나? 아, 지금 200인걸 보니까 다음 턴에 들어가는건 아니구나. 네, 그보다 조졌는데. 7억 8 때문에 가시라도 있었으면. 가시님 그립습니다. 점점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질 않는 것 같은데. 막았다고 쇼? 체력까지 합치면 막는 거여서? 이걸? 체력 멸시. 뭐? 막았다고? 더하기를 못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삐숑뿌숑. 15 곱하기 113. 이걸 다시 해야 돼?
더하기 못한 제로. 이제 연타의 향으로 뜨고. 빌어먹을 폭풍. 갑분싸 되는 거 너무 싫다, 조금. 아, BGM 극혐. 잠깐만, 졸라 아파. 제가 게임 그지같이 해서 이렇게 됐으니 제가 책임져야죠. 아씨. 부금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게 바로 1400시간 고인물의 힘이다. 와, 창조 부금. 에, 조촐하네요, 영수증이. 아이, 내일 토요일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디서 또 이런 걸 주우셨대?